63페이지 PC 바랍니다.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나온 부분을 PC고 여기서 오늘은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체 검토해 볼 때 어디를 좀 공부할 거냐면 등기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째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신청 주체를 보니까 관공서야. 그러면 이 관공서 용어를 촉탁이다. 이런 용어를 쓴다. 촉탁.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절차 개시되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나. 직권. 특히 직권 중에 말소가 제일 많이 나오시죠. 직권 말소 문제. 네 번째,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계신 총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근데 신청에 의할 때 신청 의무를 좀 이따 정리할 것이고 이때 누가 신청하느냐. 첫째,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신청하더라. 당사자. 그럼 당사자 신청할 때 원칙은 뭐냐? 공동신청이다. 원칙은 공동신청. 이 공동신청에서 어떤 개념이 나온다고 했어?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독 신청 중에서 성질상 의무자 없는 보존 등기라든가 표제부의 등기라든가 등기 명인 표시 관련 등기는 다 단독 신청인데 성질상 의무자 없죠. 그런데 진정성이 보장되는 판결 문제. 이걸 정리 판결. 이행 판결에 관련된 거 정리하고 그다음 기타 뭐 상속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이게 바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는 등기도 있더라. 이 부분이 뭐냐? 첫째, 대표적인 것이 포괄 승계인이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 여기서 포괄 승계에 따른 상속 등기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대위 신청. 이 대위 신청 중에서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채권자 대위 신청 문제. 그다음에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의 경우에 표시 등기 대위. 세 번째가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멸실 경우에 대지 소유자가. 이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하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고 기타 이거 말고 또 수용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 즉 등기 권리자가 대위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 관련해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 해서 절차의 개시가 이렇게 끝나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전자신청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먼저 신청과 관련해서 그럼 책에선 63페이지 보면 신청주의 원칙 나와 있죠. 그럼 당사 신청할 때 자, 거기서 의무 문제, 이거 의무, 신청 의무가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걸 다시 그림이 이렇게 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왜 등기 시작하느냐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근데 주체가 대등한 관공서라면 용어를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 했지.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을 할 때가 있다 했죠. 그다음에 이 신청을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전체 절차 개시 네 가지. 절차를 잘못 찾아가면 다 각하돼 버립니다. 그중에서 여기 신청 관련해서 여러분들 촉탁 등기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해서 촉탁 등기, 예? 경매에 관련된 등기 다 촉탁입니다. 또 어떤 거 체납처분 즉 세금을 안 냈을 때 세무관서 다 촉탁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나 처분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어떤 거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 다 촉탁 등기들이에요. 촉탁 등기. 그러니까 이런 가압류 가처분이 촉탁 등기인데 신청에 맞춰 다 각하된단 말이에요. 절차를 잘못 찾아오면 각하됩니다. 먼저 큰 글만 여기 신청 봤죠. 책에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64페이지 보면 촉탁 나오지. 관공 촉탁 큰 글씨만 보세요. 거기서 촉탁에 의한 경우 중에서 양가로 2번 다음은 촉탁에 의한 등기로 소환하는 경우다. 여기 첫째 1번 체납 세금 안 냈을 때 압류나 말소 그 압류로 인한 말소.
그다음에 경매나 공매 그중에서 경매 관련된 등기들 3번, 4번 같은 게 다 경매 신청 관련된 거예요. 경매나 매각이라는 용어를 쓰면 다 경매에 따른 등기예요. 6번에 처분 제한 등기 이게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게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압류 가처분 등기 10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런 것이 전형적인 촉탁 등기인데 그 밑에 촉탁 등기 특색이라고 나온 부분 있죠. 출석주의를 면제해준다. 이것은 등기 우편 관공서는 일반인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일반인들은 등기 우편에 의한 신청 못해. 근데 관공서는 등기 우편에 의해서 촉탁이 된다는 거야. 관공서. 두 번째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2번에 보면 자 등기필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건 진정성이 보장돼. 그러니까 이걸 낼 필요 없어.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인감증명 낼 필요 없다. 관공서 다 진정성이 증명. 진정성이 증명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에는 촉탁 허용되고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안 낸다는 특칙이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서 직권 신청주 예외를 보면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올 거예요. 직권의 등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근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66페이지면 직권 말소 등기 양가로 4번에 직권 말소 등기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특히 2번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즉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할 때 환매 특약 등기인 직권 말소. 그다음에 3번에 수용으로 이전 등기할 때 이것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요역지지 여권이라든가 재결로 존속 인정 등 권리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4번처럼 말소 등기를 할 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는 직권 말소입니다. 그것이 5번 같은 게 전형적인 예예요. 그 다음에 6번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29조 1호 2호 위반은 다 직권 말소됩니다. 이런 것들이 직권 말소와 연결돼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령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의무 63페이지 넘어가세요. 의무 신청 의무가 있느냐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근데 즉 임의 신청이 원칙이다. 임의 신청. 근데 의무가 있는 게 뭐냐? 이 의무가 있는 거 첫째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 두 번째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의무. 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등기법상 1개월 신청, 1개월 내. 특별조치법 60일입니다. 60일. 그럼 1개월 내 신청할 등기법 의무를 봅니다. 뭐냐? 먼저 뭐냐?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이거는 표제부의 등기,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의무를 말하. 변경 등기. 왜 의무를 주어졌냐면 이것은 이원적 공시 방법 즉 대장과 등기부로 이렇게 나눠서 공시한다 했지 여기서 부동산 표시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등기법상 1개월 내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위반해도 지금은 과태료 다 자체가 토지건물 묻지 않고 모두 없습니다. 토지건물 묻지 않고 모두 과태료가 없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식법에 가면 중요한 등기 의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제일 중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쌍무계약 즉 매매 같은 쌍무계약에서 이때는 언제부터 의무가 나오냐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지급일 요 기준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보증등기 저기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되고 편무계약 부담금 증여 같은 거 이럴 땐 언제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요 기산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 자, 보존 등기. 자, 핵심은 이전 등기 의무냐, 보존 등기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 원칙은 임의 신청. 의무가 없어. 보증 신청하든 안 하든 그건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온다.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오는데 언제 의무가 나오느냐?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뭐부터 해야 되냐? 보존 등기부터 해야 돼. 이때 미등기 전멸 막기 위한 거죠.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냐, 미완성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언제부터냐? 바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 이전한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먼저 보호존립부터 신청을 해라. 미완성 상태 건물 짓고 있는 건물을 매매했어요. 이때는 언제부터냐? 보호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보호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이날부터 60일에 보존등기 해야 돼. 이 두 가지 모두 다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번 산출된 세액,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건 다 똑같다. 특별조치법상 의무 위반은 여전히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 의무 1개월 표제부, 부동산 등기법 의무 60일, 어떤 거다? 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은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인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보존등기 원칙 의무 없지만 즉 건물 신축하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전한 팔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보존등기부터 먼저 해놔야 돼. 이때 이미 완성된 건물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보존등기부터 신청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완성 상태 즉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었어. 건물이 완성이 안 돼서. 이때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완성된 날로부터 60일 내 보호존등기 신청해야 된다. 여기 요 네 가지 기산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기산일. 그래서 여러분 책에선 63페이지에 등기법상 1개월 내 신청할게. 토지의 경우에 두 번째 줄 1개월 내 변경등기를 하라는 것이고, 건물도 그 두 번째 줄 끝에 1개월 내 부동산 표시 변경등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은 멸실 등이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다 했어요. 그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보니까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보면, 자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쌍무계약은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는 자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이때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이 완성된 건물이다 이런 얘기야. 그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보존등기가 불가능했을 때는 즉 미완성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산일 잘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절차의 개시에서 여기서 이런 정도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실 게 이제 여기서 당사자와 관련해서 등기 명의자 적격이 인정되느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당사 적격. 여기서는 이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기서 당사 신청할 때 당사자 신청하는데 이 적격이 있느냐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당사 적격은 능력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것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법률상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민법상 권리능력에 대응되는 개념. 민법에 민법에 가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이것이 등기법에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 명의자 이 얘기는 자 민법의 권리능력, 우리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이 권리능력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즉 인이 자연인과 법인만 있고, 민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은 법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약간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즉 절차법인 등기법에 오면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즉 여기서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능력자지만 요 비법인 사단 재단도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에 오면 이게 약간 바뀌어서 적격 인정되는 자 부정되는 자 나눴을 때 인정되는 자 첫째 어디냐, 자연인은 능력 유무 묻지 않고 다 인정됩니다. 자연인은 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내 외국인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도 종류를 불문하고 다 됩니다. 다만 법인에서는 문제되는 게 뭐냐, 공법인이 어디까지인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지자체 중에서도 시군 자치구까지만 인정되고, 요 밑에 있는 것 즉 읍이나 면이나 동이나 리는 공법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동리가 예외적으로 여기 비법인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민법과 공통이지만 요게 이제
등기법에 오면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요게 차이가 있다. 즉 권리능력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 이런 게 오면 등기법에 적격 인정해 줘. 대표적으로 비법인 사단 예로서 종중이나 문중, 교회, 정당, 아파트 입주의 대표의 각종 동창회 등등 이 종류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중 등의 경우에 우리 민법상은 재산 수용된 총유라고 하지만 총유 등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공유나 합의 등기는 있지만 총유 등기는 없고 비법인 사단명 직접 등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되죠. 그런데 이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 대표자 인적사항 등기를 같이 기록해줘. 그런데 명의자는 누구냐? 종중 자체. 그 종중 자체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직접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그리고 요 동리가 경우에 따라 비법인 사단으로 가지만 공법인 자격은 없다는 걸 꼭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적격이 부정되는 자 중에서 자연이 되기 전 단계에 태아 문제. 태아. 요 태아는 우리 판례가 정지 조건서. 태아 상태에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출생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기 때문에 적격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즉 민법상 조합 문제.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어. 그래서 자기 이름 등기 못하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이 만약 재산을 소유한다면 조합원, 즉 자연인은 요 조합원 앞으로 조합원 명으로 등기해야 돼. 무슨 등기하냐? 여기서 합유 등기해라. 합유. 요 합유 등기라는 게 있어. 그런데 합유 등기해야 돼.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 지분은 이건 등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탈퇴, 교체, 뭐 추가 이런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변동이 생기면 이때는 전부 다 지분 이전 등이나 상속 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유 등기 명인,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표시 변경 등기로 들어갑니다. 요거. 자,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 못 하더라.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하더라.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원이 사망, 탈퇴하거나 조합을 교체하거나 추가됐을 땐 전부 다 합유 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하게 된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 민법상 조합과 구별할 게 특별법상 조합. 농협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 이것은 무엇이냐?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자기 앞에 직접 등기하는 겁니다. 요 민법상 조합과 구별해야 됩니다. 이 조합이란 단어에 여러분이 이끌리면 안 됩니다. 각급 학교. 학교는 시설물이므로 등기할 수 없어. 그러면 학교가 이게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게 배후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요 지자체 공법인 앞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만약 사립학교다. 설립 주체가 사립이다. 그러면 배후에는 재단법인 앞으로. 재단법인 무슨 학원 이게 있다는 거. 이 명의로 등기해야 되지 학교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사찰도 등록이 안 된 사찰.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등록 안 된 사찰은 자연인 주지 개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사찰명을 등기할 수가 없어져요. 등록이 되면 비법인 사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격이 인정되는 자와 부정되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특히 이 비법인 사단 주의하시고, 그다음 민법상 조합 문제, 각급 학교 문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격 인정되는 것은 여러분 60책에서는 69페이지에 가보면 68페이지부터 나오죠. 책에서는 자 신청 적격, 등기 명의 적격이라고 나온 거 있죠. 원칙본 자연인과 법인 다 인정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태아 정지 조건설 판례 따라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되겠고, 권리능력 사단 재단에 대해서 등기법에서는 거기 보면 종중이나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즉 종중 자체를 뭐로 한다?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이 자기명을 등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종중 대표자는 또 등기를 해줘요. 그래도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뭐 김해 김씨 무슨 파 써놓고 거기 대표자 김 아무개 이름을 써준다는 거예요. 명의자는 종중이지만 대표자 인적사항을 일반인이 모르기 때문에 써주는 거예요. 법인 대표자는 안 써줘요. 왜 그러냐면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권리금 사단 재단 등기 예 중에서 거기 종중 하나 체크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체크해 줍니다. 그다음에 주무관청부터 인가 취소된 주택조합 체크하고 그다음 동의날이 경우에 따라 독립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 대해서 학교는 시설물이므로 적격이 없다 했지. 국립대학교는 국가 앞으로 국가명으로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앞으로 해야 돼요. 민법상 조합 적격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해야 된다. 근데 특별법상 조합은 이건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것이 이제 무엇을 보여야 되냐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당사 적격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동 신청했을 때 이 공동이 무슨 얘기냐? 이건 절차법상 개념으로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문제를 정의한 특히 의무자 중요하다. 의무자는 당해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볼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권리자 의무자 개념 중에 그 절차법상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즉 그중에서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당해 등기를 행하심으로써 권리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나타난 자다.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표현이 약간 정확치는 않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건 상대적 개념이라고 상대적 개념. 즉 무슨 등기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매수인이 권리자가 있지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는 오히려 매수인이 의무자 돼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거냐 이전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지고 각종 등기에서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하느냐 아니면 말소하냐. 즉 설정할 때는 누가 권리자냐. 해당 권리권자. 즉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당권자가 권리자요.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민법에서 얘기하는 채무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설정권자와 설정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설정했던 등기가 나중에 원인이 없어지면 다 말소하게 되면 권리자 의무자 개념 서로 뒤바뀐다. 즉 설정 시 권자는 말소 시 이건 의무자로 바뀌고 설정자 이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권리자 지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 등기별로 차이가 있는데 설정 같은 것이 금액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저당권이 채무자를 바꾸거나 이런 등기는 설정과 같아요. 그런데 금액을 감액 등기하거나 감액 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등기를 한다. 이럴 때는 말소와 같아요.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개념 중에 특히 의무자가 중요. 누가 의무자냐? 의무자를 알아야 등기필 정보나 인감증명 문제가 낯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신청을 전제로 권리자 의무자를 이해하고 또 참고로 여기서 등기 청구권 문제를 하나 정리합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과 청구권 여기 이제 표현이 없지만 우리 거기 실체법상 개념을 이해하려면 거기 실체법상 의무자 권리자에서 등기 청구권 문제 나오지. 등기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 간에 이렇게 등기 신청의 협력을 요구할 때 이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 사인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즉 이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 해요. 자, 이 청구권, 개인 간의 권리, 신청권, 국가기관에 대한 권리. 즉 이건 사권이다. 이건 공권이다.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자 등기 협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신청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것이다. 즉 단독신청에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등기청구권 공동신청에서 나오는데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이렇게 행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거꾸로 이렇게 행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이런 걸 등기인수청구권. 의무자 매도인이 매수인 보고 빨리 등기해가라고 요구하는 거 이걸 등기인수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신청권은 자 이것은 청구권과 달리 공동으로 하든
단독으로 하든 언제나 존재하는 거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소송상 강제를 할 수가 없지만 신청권은 등기청구권 상대방이 협력 안 하면 소송상 강제가 된다. 즉 이게 바로 이행 판결 문제예요. 판결받아 강제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걸 등기청구권 개인의 권리, 이걸 뭐라고 등기 신청권 등기소유자의 권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동 신청을 원칙으로 해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왔다면 단독 신청에서는 원래 의무자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그럼 73페이지에 판결 거기 나온 거 판결에 해당됩니다. 그건 23조 4항에 나온 거 조문 인용은 잘못됐어요. 판결에 해당되는 자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으로 신청한다. 이게 바로 결론. 그럼 여기서 판결 지금 볼 때 공동 신청하려고 봤더니 상대방이 협력을 해주지 않아. 그러면 어떡하냐? 판결받아 단독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판결받아. 그러면 여기서 단독 신청한 이 판결 문제를 볼 때 자 단독 신청 판결이 무슨 판결이냐? 이것은 등기를 원래는 물권 변동은 등기에 생기는데 절차는 등기를 원래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협조를 안 하니까 법원으로부터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자 기본적으로 무슨 판결이냐? 이행 판결을 말한다. 민사 판결이 이행 판결이 돼. 판결과 같이 보는 각종 조서가 포함됩니다. 재판상 화해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조정 조서. 이건 다 여기 포함되는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공정 증서는 이건 안 돼. 공정 증서는 공증받은 모습에 불과하죠. 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니까 이행 판결 확정돼야 돼. 확정. 그래서 확정 증명서를 내라. 즉 요거만 있으면 되고 송달 증명은 필요 없다. 확정만 돼 있으면 돼. 그러면 확정돼 있다는 건 가집행이란 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가집행은 아직 미확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확정된 이행 판결입니다.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된 이행 판결. 다만 형성 판 이행 판결이 아닌 형성 판결 중에서 여러분 형성 판결 중에서 공임을 분할 판결이 나오면 공임을 분할 판결은 이건 이행 판결이 아니란 얘기죠. 형성 판결입니다. 이것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각자가 즉 원피고 승패자 묻지 않고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요거 기억해 주고 그다음에 이행 판결의 경우 누가 등기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이 나오면 이행 판결의 경우는 반드시 승소한 사람만 가능해.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승소한 사람만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어.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도 없다. 이거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 없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는 매수인이 판결을 받았으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승소한 의무자 즉 매도인이 판결을 받았을 때는 자기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중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낸다. 의무자 꼭 기억하고 이때 이걸 낸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건 10년이 지났어도 10년 경과된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신청하면 이걸 수리해줘야 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즉 판결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10년이 지났어도 등기 신청하면 이걸 수리해줘라.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돼. 이 내용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3페이지 보면 자 맨 위에 단독 신청 판결에 의한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라고 해서 승소한 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 확정된 이행 판결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임을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지만 즉 형성 판결이지만 자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각자 단독으로 지분자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판례 알아두시고 3번에 판결과 동일시되는 각종 조정조서, 화해조서, 일락조서는 판결 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등기 신청 관련해서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즉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하면 이걸 수리해줘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상속 등기가 나와. 상속 등기 이게 바로 상속에 의한 등기를 상속 등기라고 그래요.
이걸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와 구별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상속 등기 밑에 가로 당구장 표시 유증이나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공동 신청한다. 이 표현을 잘 알아둬야 돼요. 유증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등기 절차를 물어볼 때 상속 등기는 단독 등기를 단독 신청한다. 이게 두 가지를 착각하면 됩니다. 즉 첫째 물권 변동을 물어보느냐 등기 절차를 물어보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은 뭐냐 민법 187조니까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생긴다. 187조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등기 절차는 상속인이 단독 신청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단독 신청이에요. 그럼 유증에 따른 등기는 어떠냐. 유증은 두 가지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다. 포괄 유증은 뭐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으로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그럼 등기 절차를 물어보면 뭐냐 둘 다 공동 신청 등기 절차는 둘 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종이 만약 경매에 따른 등기 뭐냐 경매 이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등기 절차는 촉탁 등기 절차 개시 네 가지 중에 그 다음에 혼동은 민법 191조 즉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물권 변동 행위입니다. 등기 절차는 단독 신청이 이렇게 각종 등기별로 이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권 변동이란 건 민법 187조냐 6조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등기 절차는 절차의 핵심 네 가지 중에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어디냐 신청 중에서도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 절차. 자 그럼 그 중에 몇 가지만 체크해 봅니다. 자 74페이지 도표 중에서 가등기는 원래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 특례가 두 개 있어요. 특별규정 그 2번에 등기 의무자의 승낙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명령 밑줄 치고 그 중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에 별표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 가등기 가처분명령을 받으면 단독신청할 수 있는 거 단독신청 그 다음에 말소등기 중에서 1번에 등기한 권리가 어떤 사람이 사망으로 소멸 밑줄 치고 여기다 사망으로 소멸할 때 그 옆에다가 권리 소멸 약정했다 이렇게 권리 소멸 약정이 있어 권리 소멸 약정 이건 특약 그런 거예요. 어떤 게 A가 만약 B에게 부동산 증여하면서 어떤 특약상 했느냐 수증자 사망하면 증여 소멸한다 특약 해버렸어. 그러면 수증자 사망했을 때 이 부동산은 원래는 이게 특약이 없으면 얘 상속이 있으면 상속돼 버려야 돼. 상속이 안 되고 증여효력이 소멸하니까 원래로 복귀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권리소멸 약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소멸 약정. 그래서 권리소멸 약정 있을 때 권리자가 단독으로 기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2번에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의 행방불명 소재불명이라고 하는데 일단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있으면 그 두 번째 줄 끝에 재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한 특례가 있고 4번에 혼동은 등기업 소멸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합니다. 권리자가 단독 신청 이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제3자의 등기 이걸 이제 보는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듣지 않던 부분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3자의 등기 중에서 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자가 지금 제3자 당사자 아닌 제3자 등기 신청한다는 거예요. 대표 포괄 승계 이내의 등기는 상속 등기 즉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와 어떻게 다르냐 상속 이건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라고 그래요. 이건 포괄 승계인 즉 상속 인에 의한 등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와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 차이점이 뭐냐 자 포괄 승계 즉 상속 등기라고 표현하는 거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졌던 사람이 사망했어. 그러면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 사망과 즉시 물권 변동 즉 상속이 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상속인 또 다른 말로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을 그러면 요 죽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죽은 사람을 피 보고 죽었다 했지? 피 상속인 피 승계인 이렇게 피 상속인 피 승계인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 등기는 이렇게
등기 어떻게 하냐? 이건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 신청해. 왜? 이 사람 의미는 사망해서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이쪽 한쪽만 있어. 그러니까 다 단독 신청해. 단독 신청이라는 건 등기 필정만 인감 안 낸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요게 상속 등기라면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포괄 승계인,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가 뭐냐? 의한 등기. 이것은 상속 등기와 달리 생전에 어떤 법률 행위를 해 놔야 돼. A가 B와 매매 계약을 했다. 그리고 등기를 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하는 거예요. 먼저 첫째 의무자 얘가 죽었어. 여기 사망했다. 그러면 사망하면 여기도 상속인이 있어. 이 사람을 상속인의 포괄 생계. 그러면 이때 사망하면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A로부터 B 앞으로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원래 매매니까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에 물권 변동이 생기는데 이 등기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이야. 공동. 공동으로 신청하려고 봤더니 요 권리자는 살아있는데 의무자 사망했다면 여기 의무자 누구냐? A가 당사자인데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인 상속인이 신청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부상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에 요 갑과 소유권이 지금 A로부터 변동될 때 이 갑 앞으로 상속되고 이렇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A로부터 직접 B 앞으로 이렇게 이전돼 버려요 나중에. 그런데 신청할 때 보면 신청서에 이렇게 써 있다. 신청서는 어떻게 쓸까요? 등기 신청서는 신청 정보 신청서에 가보면 여기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고 등기 원인과 날짜 쓴 다음에 요 밑에다가 등기 의무자 권리자 표시할 때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누굴까? 원래 A가 의무자야. 그러면 A라고 쓸 수가 없어. 사망했으니까. 뭐라고 쓰는 겁니까? A의 상속인 내지 포괄 승계인 누구? 갑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권리자 B 맞죠. 그러면 원래 요 신청 단계에서 보면 요 의무자 표시와 등기부가 이게 딱 일치하고 있어야 돼요. 일치.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아니죠. 29조 각하사유 제7호. 신청 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맞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근데 29조 7호 단서에 가면 뭐냐? 이런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즉 상속 이내에 의한 등기는 예외. 여기 예외를 인정해줘. 이 얘기는 여기에 의무자 표시가 여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는데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는 예외다라고 예외를 인정해줬어. 이 얘기는 우리 등기법은 의무자가 사망을 전제로 이거 규정했지만 만약에 권리자도 사망할 수 있다면 얘가 사망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도 포괄 승계 있다면 어떻게 하냐? A로부터 A가 살아 있으면 A로부터 B의 포괄 승계인 을 앞으로 직접 이전 이렇게 해 주는 거야. 사망자 앞으로 등기하고 상속 등기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 어느 경우도 뭐 하지 않는다. 상속 등기 하지 않아요. 직접 포괄 승계에 넘어갑니다. 둘 다 사망했으면 어떠냐? 계약을 해 놓고 양장사 모두 사망했어. 그럼 의무자의 포괄 승계인 갑과 권리자의 포괄 승계인 을이 A로부터 직접 을 앞으로 이전을 해 줘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이거는 뭐야? 원래 공동 신청이야.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즉 상속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이야. 이거 공동임으로 누가 없다는 여기 있다는 거야? 의무자가 있어. 의무자가 있으니까 의무자에 뭘 내느냐? 등기 필정부를 내야 돼. 그리고 여기는 매매 계약서가 있단 말이야. 원인 증명 정보, 매매 계약 그랬어. 여기는 매매 계약 헌바가 없어. 그냥 사망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걸 상속 등기 내지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이걸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즉 다른 말로 상속 이내에 의한 등기다라고 표현해. 상속 이내에 의한 등기. 자 그러면 우선 75페이지 보시면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중에서 첫째 등기원이 이미 발생했다. 이건 생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를 신청하기 전 권리자 의무자가 어느 일방이 사망해버렸다. 이럴 때 포괄 승계인은 피상속인 신청할 내용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포괄승계인의 등기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 이건 원래 공동신청의 첫 번째 공동신청. 그래서 특징이 공동신청사건이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신청정보상 신청인 즉 의무자와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얘기했죠. 원래 신청정보상 의무자 표시하고 등기부상 명의 요 기록이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면 각하되는데 이 포괄승계인의 등기 예외를 인정해서 단서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첨부 서면 중에 원인 증명 정보를 낸다는 거, 이거는 계약서 등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 정보, 공동신청이므로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 요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대위신청으로 가보세요. 대위신청 76페이지. 여기 대위신청 중에서 채권자 대위신청과 구분건물 표시대위, 그리고 멸실, 건물 멸실 때 대위, 요 세 가지 중심으로 알아두겠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